안녕하세요. 세이카의 잡방의 세이카입니다. 요즘에 뭔가 물건이 많죠? 돈 아까운 주물러고 요즘에 막 사는 것 같아요. 큰일 났네. 오늘은, 책이나 블루레이 같은 건 아니고, 게임을 하나 샀어요. 플스4 게임을 하나 샀는데, 그라비티 러쉬 2입니다. 한국어 버전이고요. 중력술사. 여기 잠깐 사양 좀 보고 갈게요. 사양. 사양이 게임 인원 한 명이고 온라인 대응되고 필요 용량은 18기가고 플스4에서 성능이 향상되고 프로는 아니니까 내가. 장르는 액션이면서 자막 한국어가 들어가 있고 12세 이용가의 블루레이고 코드 3번이고 그 정도네요. 이 그라비티 러쉬가 AF야? 오케이. 그라비티 러쉬가 1탄이 비타로 나왔죠. PS 비타. 거기서 인기가 있었는지 비타로 나온 1편을 리마스터해서 플스4로 나왔고 그것도 인기가 있었는지 이렇게 2가 플스4로 나왔어요. 2는 비타로 안 나왔다고 알고 있어요. 제가 이거를 뭐 따로 1탄을 해본 건 아니고 그 2가 그 데모를 다운받을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. 그래서 데모를 다운받아서 해봤는데 굉장히 재밌었어요. 중력을 갖고 뭐 중력을 이용해서 뭐 이동도 하고 물건을 날리기도 하고 공격도 하고 뭐 그런 거 봐서 나름 재미 있었어요. 그래픽은 뭐 그 뭐지? 뭐야 이건? 그래픽은 뭐 거의 카툰 렌더링식이라고 해야 되나? 뭐 현실감 있는 그래픽은 아니니까 그래픽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만화 같은 그래픽이거든요. 그래서 그래픽은 뭐 둘째 치더라도 게임성이 좀 괜찮아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 착해서 샀어요. PS4, 그러니까 플레이스테이션 4 게임 치고 가장 저렴한 쪽에 속하는 28,200원인가 그래요. 이게 배송비 별도로 해서 3만원이 안 넘는 가격이니까 이렇게 된 거 한번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. 그래서 사게 됐어요. 안에 CD 프린팅은 이렇게 돼 있고요. 뭐 별다른 건 없네요. 요즘에는 매뉴얼이 없어요. 요즘엔 PS2, PS3까지만 해도 매뉴얼이 빵빵하게 들어가더니 이 매뉴얼도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 말이죠. 참, 요즘 뭔가 각박해졌어 세상이. 하여튼 오늘은 짧게 할게요. 뭐 많이 산 것도 아니고 오늘 짧게 할 거고 벌써 좀 있으면은 추석 연휴네요. 한 열흘 정도 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흘 다 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중간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저도 중간에 일을 좀 하게 되지만은 쉰다고 해서 쉬는 것도 아니에요. 어차피 쉰다고 쉬면은 저기 직원 내려가고 여기저기 이동을 해야 돼서 여튼 추석 때는 영상을 잠깐 쉴 거니까 아쉽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쉽더라도 좀 기다려주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짤막하게 끝나네요. 그럼 세이카 잡병이 세이카였고 다음 이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끝.